감독님 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인천에 이제 레슨장에서 인천 풀카운트라는 레슨장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4부 리그로 해가지고 열정으로 해가지고 뭉친 팀이고요. 뭐 오늘 아예랑 이렇게 뭐 이벤트성으로 시합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시합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상하시나요? 오늘요? 예상합니다. 15대7 예상합니다. 15대 여기 15? 네. 불카드! 화이팅! 마지막으로 하나만! 선출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는 아야 대 풀카운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고양 아이스구장입니다. 네, 2019년 두 번째 아저씨 야구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고양 아저씨 구장이고요. 오늘 원래 중계는 김우영 코치님이 맡기로 했지만 김우영 코치님이 늦습니다. 언제나 주인공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한 발자국 늦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김우영 코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부터 비가 와서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비가 보슬보슬 오고는 있어요. 네, 보슬보슬. 근데 이 정도는 열정적으로 네, 그렇죠. 막을 수 있죠. 이 정도 비는 뭐 맞아도 그럼요, 그럼요.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냥 강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경기에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팀이 전부 비선출입니다. 네, 비선출이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그런 걸 좀 맞추기 위해서 나영훈 코치라고 이희성 코치님만 들어와서 뛸 거고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교체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수틀린다 하면은 교체입니다. 네, 수틀린다 하면 교체를 하는 걸로 두 명만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인공병 걸린 김명 코치님 도착했고요. 오늘 경기도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두근두근 설 아야. 네, 그럼 아야 1회 초 공격 네 오더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3루 박태훈, 2번 타자 중견수 나영훈, 3번 타자 중견수 이상우, 4번 2루수 닭피디, 5번 좌익수 뭉자, 6번 우익수 이희성, 7번 1루수 제나미, 8번 투수 박사장, 9번 유격수 김지호. 네? 김지호. 9번 유격수 김지호? 아니 오늘 보여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읽는 중에 중간에도 뭐지 했는데 9번 유격수 김지호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 오케이! 1루까지! 3루까지! 우와! 아, 언더베이스. 나영훈 선수가 우익수 플라이를 치면서 3루 주자 박태훈 선수가 언더베이스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더베이스 뭔가요? 글쎄요. 오늘 이 얘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파자마 소리 오늘 감독이라 저는 오늘 교체나 뭐 이런 거에 정권을 다 이 친구한테 넘겨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가 다 모든 걸 다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오더는 파자마 소리 거의 100% 100% 맞죠? 이랬는데 네, 네 파자마 소리 짰습니다. 네, 이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못 해주면 저 진짜 울죠. 우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이게 지면 이게 지면 소리가 감독이었으니까 책임을 지고 혼나야죠. 이게. 제가요? 네 소리가 짠 거니까. 뭐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감독 자리에서 감독 책임이죠. 아, 그렇게 쉽게요? 아, 그렇게 쉬운 자리였네요, 한국 자리가. 자, 4번 타자, 닭PD. 좋아. 도전. 아, 자, 이상우 선수, 2루로 세이브 됐습니다. 1루로. 5번 뭉자. 아이고야!
약간 느낌에 맞아서 내키면서 갱나성 사구로 아웃이 되면서 네. 1회 초 아야 팀 공격 5점이 들어와서 5대 0으로 풀카운트 팀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선발 김무영인데 아씨 아쉽죠? 바뀌었어.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 딱 보실 수 있었는데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냥 왜 다 시킵니까? 원래 그럽니다. 자, 풀카운트 팀 1화 말 공격. 1번 타자 중견수 장원진, 2번 타자 유격수 이강수, 3번 타자 좌익수 신중헌, 4번 타자 포수 이한용, 5번 1루 안홍진, 6번 2루수 최재훈, 7번 DH 심오섭, 8번 우익수 조용기, 9번 3루 백준, 투수 조금모 선수입니다. 옷을 입고 얼마나 멋진 공을 뿌려줄지. 자, 뜬 공! 어려운데? 역시! 역시 박태훈! 오늘도 박태훈! 네, 1도 박태훈! 여전한 박태훈! 짝짝짝! 자, 여전하죠? 저 선수 에라를 안 하면 섭섭합니다. 저 선수는 일단 뜬 공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아주 강합니다. 자, 여전한 닭비디 연애라 닭비디 얍! 오케이 본인의 팀에서 포수를 하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저 멋진 블록킹. 오! 아, 정말 뭐 이런 거야. 아, 진짜. 제 취향대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몰라서. 제 취향대로. 아, 얼굴을 지 몰라 준비. 아, 뭐야? 야 오늘 문자 선수가 약간 긴장 좀 해야 돼요. 긴장했는데 문자 요즘 몸이 너무 둔해졌어요. 살이 더 쪘어요. 날렵하게 막은 게 아니라 살이 찌면서 그게 그냥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먹는 건 더 재밌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못 주자는 거예요. 저희는 저는 그냥 쓸데없이 야 피부 다 봤대요. 형이 혼자 다 말아먹는다! 아, 어, 좋아요. 넣기 기가 막혀. 즐거워하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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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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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볼을 몇 번씩이나.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잡는 볼이에요. 네? 눈 감고 잡는 볼이라고. 눈 감고 잡는 볼 뒤 왜 거기다 넣었어요? 그 삼루수에다가. 그렇다면 대체 지금 왜 삼루수에 넣냐고 형이 감독님 오늘 감독님 물어봤잖아요. 저 선수 내 감독이라 대체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맞습니다. 어디 대체 어디를 넣어야지. 다른 사람을 넣었다 보니 남은 자리가 거기였어요. 네. 박태훈 야구하자! 네. 아 야구와! 여기 좀 해줘요. 박사장이 좋네요. 아 그게 아니라 삼진 나왔잖아요. 자 심원 선수 네, 삼진을 잡으면서 제가 원하고 박사장 좋네요 가지고 삼진 잡았어요. 나라네요. 상황이면 또 작게 땅볼 삼진 박사장
선수님이 보통 4이닝을 던지면 2, 3이닝이 좀 세요. 됐어! 자,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태훈이가! 박태훈 선수 드디어 하나 잡나 라는 기대를 했지만 1루수가 아무리 뻗어도 베이스에 발을 못 댈 정도로 네. 멀리 던져서 네. 제나미 선수가 잘 잡아줬네요. 역시나 박태훈이었습니다. 아 이거 제나미 선수는 잘 잡아준 거예요. 네. 역시 박PD 선수 깨끗 깨끗 박태훈 선수와는 다르다. 감독한테 손가락질 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아니 저런 사람을 지금 벤치에 처박아놔야지. 감독 안 잘났다고. 선수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 잘못은 내 탓이 아니라 갖다 감독이 갖다 놓은 하자마솔 탓이다. 약간 이런 언급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손가락질 왜 나를 삼루로 갖다 놨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다람쥐 인성 논란. 풀카운트 공격 7번 타자 심호섭 선수로 시작합니다. 자, 아니 근데 야, 솔직히 저는 딴 걸 이렇게 이런 앞으로 떨어지는 순간 또 나왔구나 했네. 박태훈 괜찮아? 감독님 이거 좀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수비치 한번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어차피 이번 끝나면 투수 올릴 거라서 이번까지 노력해보라고 내포겠습니다. 윙으로 하니까 빡세게 던졌어. 9번 타자 백준 선수. 아, 지금 공은 되게 진짜 날렵하게 블록킹을 했는데 저 베이스를 맞으면서 네. 완전 높게 튀어갔어요. 네. 박사장님께서 변화구 정말 좋네요. 직구도 좋고. 견제가 들어갔는데 1루 견제가 들어갔는데 공을 잡기도 전에 태그하겠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앞서면서 손만 가 있었어요. 네, 빠졌고요. 아야. 여기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캐치볼을 못해. 그냥 캐치볼을 못해. 맞아요. 캐치볼을 못해요. 지금 몇 명이 말도 안 되는 공을 놓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이거 지금 다 들릴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뛸 게 아니라 아리아리 거에서 들어서 뛰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리아리가 나요. 지금. 지금 다 들려. 들리게 안 돼요. 아 관중이 웃겨요. 이거. 이것도 안 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따라해. 맞아 나간다 맞아 나간다. 1점 못 빠졌어.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지 수비가. 왼쪽 왼쪽 자 이게 진작에 3아웃으로 끝났을 건데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건데 게임을 더 하고 싶었던 건지. 어 나이스 자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박찬이 왜 저러는지 압니까? 수비수들이 저렇게 해주니까 아...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내가 수비수들을 못 믿겠다 그냥 내가 아... 끝내고 싶다 그러다 보면 신이 생겼군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외로워. 아이고 아우 저 절규가 들리십니까? 아우 아우 하면서 저 절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투수. 아우 자 뒤로 됐다 확실한 건 오늘 많이 나올 거고 네, 주인공도 될 겁니다. 아야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이 많이 비춰지려면 네.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박경수처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런 똑똑한 친구. 투수에서도 못한다면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요. 방출 방출 집으로 보내야 돼요. 아야! 자 6회 말 풀카운트 공격입니다. 난 죽었어. 좀 빠질 것 같았어요. 그럼 분량 더 안 뽑아도 돼요.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박태환 선수 안 들어갔죠? 눈 감아. 박태환 선수 안 들어갔죠? 자 이거는 제나미 선수도 잘못했고. 다 아니 지금 우리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주눅 들었죠. 지금 던지는 꼬라지 보세요. 하지만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두 개가 더 잡아야 되지만. 역전됐습니다 지금. 오케이. 자 박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이구 정말 야 우리 라이더 반갑습니다. 아까 라이트 들어가니까 건우 잠깐만. 우리 건우. 뛰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아 끝났어. 왜? 마지막이. 아 진짜 나. 야. 나 솔직히 짜증나. 아. 자, 아야와 풀카운트 팀의 경기 이렇게 이닝 종료가 되면서 11대 10으로 풀카운트 팀이 이겼고 이렇게 아야 팀의 첫 패배가 됐습니다. 야.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아, 진짜. 날뛰고 나니까 뛰다 맞았잖아요. 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선출 외 분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아주 많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야.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야구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창단 첫패했습니다. 야, 정말 너무 했어요, 우리. 네 오늘 너무 했습니다 진짜 창단 초패를 이렇게 허무하게 할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매너 좋고 기분 좋게 경기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카운트 팀하고 오늘 경기 해봤고요 저희와 함께 야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레나 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MVP 뽑겠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오셨던 분 넣어주세요 이승호 씨 야, 이 영광을 포수한테 돌리고 싶고요. 와.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포수소라.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물론 오늘의 경기는 박태훈 선수가 주인공이었어요.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진 이유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모든 수비에서 너무 큰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위기에 정말 이희성 코치 투수를 올리고 싶었는데 상대팀의 요청으로 못 올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박사님이 막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가지 실수들이 또 나오면서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오늘 대노하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오늘 계기로 선출 아야 선수들이 연습자야. 좀 많이 나와서 연습했으면 시켜야지 빨려 본인도 야구 안 하시잖아요 요새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